박자라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냥 박자예요. 숫자로 따지면 소수 같은 개념이 있잖아요. 1은 빼고 2나 3 이렇게 얘기하죠. 2와 3으로 모든 숫자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4면은 2 더하기 2, 5면은 2 더하기 3, 6이면 뭐3 더하기 3 아니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6은 뭐 2로 나누면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죠. 아니면 3으로 나누면 3 더하기 3. 3으로 나눴을 때1 2 3 그리고 4, 5, 6 이렇게 박자가 나눠지는 거는 겹박자예요. 6이라는 숫자 자체는 2와 3으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면 겹박자입니다. 9박자는 보통 3, 3, 3입니다. 12박자는 3, 3, 3 되죠? 만약에 4로 나누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1, 2, 3 그리고 4, 5, 6 그럼 이두 개잖아요. 1, 2, 3, 1 4, 5, 6, 1 원래 이거는 두 박자예요. 두 박자인데 이한 박을 세 개씩 나눈 것 뿐이에요. 하나 둘 셋, 둘둘 둘, 셋.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박자가 원래 쿵 짝이잖아요. 쿵 짝, 쿵둘 셋, 짝둘 셋. 드럼 같은 경우는 하이에서로 연주를 해서 쿵치치따치 치, 쿵치치따치 치. 아홉 박자. 아까 삼삼 삼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은 세 박자는 쿵 그리고는 짝또 짝. 이 아홉 박자는 세 박자에서 온 거예요. 세 박자에서 이 하나를 세 개씩 나눠서 그게 아홉 박자가 된 거고 이세 개를 쿵짝짝 짝. 비트를 추가를 해서 하이햇으로쿵 치치 따 치치 따 치치 이렇게 되는 거죠. 12는 막 3333으로 나눌 수 있죠. 3333. 이네 박자니까 쿵짝쿵 쿵, 짝이잖아요. 그래서 쿵짝쿵 쿵, 짝인데 이 하나를 세 개씩 쿵둘셋 짝둘셋 쿵둘셋 짝둘셋 나누는 거는 보통 하이에서로 쿵치치 따치치 쿵치치 따치치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게 8분의 6박자는 두 박자에서 온 거니까 쿵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쿵치치 따치치 이렇게 되는 거고 4분의 2박자는 2박자라는 거를 그냥 표현을 해줬죠. 두 박자 마찬가지죠. 근데 그두 박자를 어 세대 따는 표를 세개씩 나눠서 예, 연주를 한 거고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8분의 9 그래서 8분음표 9개를 그렸는데 그 8분음표 9개를 세개세개세개씩 3개, 3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쿵짝짝 짝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 옆에 거는 이제 어, 세 박자라고 표기를 한 거죠 그 하나를 이제 세개씩 나눠서 쿵 치치 따치 치 따치 치, 치로 치, 이제 비트를 만든 거 똑같은 개념인데 표기가 다르다 3번도 마찬가지로 쿵치치 따치치 쿵치치 따치치 그리고 옆에는 4번의 4박자로 표현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같은 건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연주해 보면 똑같다.